민심연당에 청파의 홍기가 들어섰고 청파의 청기가 들어섰고 청파의 황기가 들어섰다. 오늘날에 들어설 때 상문의 주당에 사자가 이렇게 들어서서 상문의 사자가 이렇게 들어서서 남사자다 여사자다 청기 홍기의 뜬기 사자다 너 중에 객사공원의 사자다 상문의 주당에 걸린 사자다 음식 끝에 따라오던 주립의 사자다 그래 머리가 아파서 그래 어찌 보면은 너희 할머니 외할머니 그래 내 정신 너무 죽어 너의 정신 싫어서 장난을 일으키는 장난기 사자다 오늘날은 상문의 사자가니 청기의 청파에 홍기의 홍파에 청파의 황기에 이렇게 다 걸려서 있다 그러니 네 마음이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맞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혼자 홀로 단독으로 사천명기 받으러 다니고 사회수업 요왕정기 받으러 다니고 이 동네 저 동네 맞아요. 들풀처럼 다니다가 결국에는 남의 집 화원을 만들어줬는지 나무를 만들었는지 집을 지었는지 거기에서 이 저파살이 들면서부터 아버지가 운명을 달리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주위에 너희들이 옆에 없었다. 아버지 돌아가셨다 소리만 들었지. 죽을 때 인정을 본 자식도 없었고 아버지가 홀로 외롭게 단독으로 그렇게 돌아가셨다. 원하니야 원하니야 이 원하니 끼다 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 몇 년 뒤에는 그래 너희 가정에 엄마 주력으로 외할머니 외할머니 치매가 들었는 이 할머니가 죽을 때는 내 정신 너무 죽어 너무 정신 싫어서 청파에 진짜 내가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돌아가셨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너희 시댁 쪽으로 쉽게 말하면 신랑 쪽으로 여기에 그래 아버지 형제자 여기는 암자로 돌아가셨나? 병이 있어서 돌아가신 것 같아. 아버님 형제자는 작은 아버지지 그러니까. 네 뭐 그러니까 거기도 술 때문에. 그래 여기 암인가 뭔가 맞아요. 배 쪽이나 위 쪽이나 맞아요. 간이나 이쪽에 이름 있는 병을 안고. 네 맞아요.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거기에서도 원지고 한지고 오늘날에 들었으니 그러고 난 다음에는 또 겹사도네. 네 말 맞다는 어른이 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또 겹사도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그 겹사도네 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이런 식으로 줄 초상이 북창문에 다 열려서 초상이 나는 형국이다. 그러니 이 사자가 이렇게 들어서서 너보고 살지 말자 이래 살아봐도 소용없고 저래 해봐도 소용없고 이 세상이 혼자인 것 같고 엄마하고도 말이 안 통하고 신랑하고도 말이 안 통하고 형제간이도 말이 안 통하고 그러니 너무너무 외롭고 고달프게 이렇게 딱 가다 놨다고. 맞아요. 그래서 여기 시할아버지 형제자 중에 청춘에 일찍 가고 다살같이 가고 누가 이렇게 자살을 해가지고 이렇게 힘이 드는지 너는 집안의 며느리니까 그 얘기를 안 하겠지. 그러니까 시 할아버지다. 너 시 아버지가 아니고 여기 할아버지 자에도 약사고원에 걸리고 약을 먹었는지 어쨌는지 타살로 자살같이 이렇게 가는 혼신이 있다. 그러니 차례차례 이 시가진 김씨명당에 이 사자고를 풀어야 조상이 그렇죠. 들어오지. 이 고에 매서 이렇게 힘이 드니 차례차례 닦으러 한번 가보잔다. 그래 인시가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김씨 명당에 한번 물어보자. 너희 친정열애의 아버지 고향이 어딘데? 정성읍입니다. 산깊고 물깊은데 아버지가 태어난 그 집을 집 앞에 나무가 있었나? 촌집에 할아버지 집에? 앞이 약간 산이고 산처럼 되어있어. 그래 산이고 집 주변에는 이렇게 뭐 논이가 들이가 앞에 밭처럼 이렇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 여기에 이 김씨 가정에 들어보니까 김씨 가정에는 소도 키웠나? 네. 할머니 집에 소 이제 우사가 좀 해놓게 있었어. 그래. 왜냐하면 여기에서부터 지금 탈이 났거든.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게 친정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게 이 소를 키우는 세부양신에 걸렸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세월이 많이 좋아져서 그걸 없앴는데
쉽게 말하면 마구간에 네. 소를 키우고 네. 그걸 보고 무속에서 웅이라 한다. 네. 웅을 많이 위했던 집이다. 소를 많이 위했던 집이다. 네. 소가 조상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위했던 집인데 네. 이 지금 마구간을 고쳤는지 아버지가 크고 난 다음부터 할아버지가 소를 없애고 어느 시점부터 이 마구간을 네. 참고 비스무리하게 여기가 우리가 흔히 말하면 촌집이 있으면 소를 키우던 데가 네. 완전 폐가처럼 헛간이 돼버렸다. 네. 그러면서 거기 웅이 네. 쉽게 말하면 무너져버렸다. 이 웅이라는 건 산 능성을 보고 웅이라 하거든. 네. 산 능성. 네. 그러니 이 웅이 산이 푹 꺼져서 네. 산이 푹 꺼져버리면 어떻게 되노? 그 산으로서 역할을 못하잖아. 네. 그러니 할아버지도 네. 돌아가셨겠지만 할아버지네 그 형제 중에서도 일찍 돌아가신 분이 계시고 네, 그 다음에 아버지가 그 영향을 받았다고 그걸 보고 우리가 웅살이라 하고 네. 세부 영신살이라 한다. 이 살에 아버지가 걸린 상태에서 있다 보니 엄마가 이걸 풀어줬어야 되는데 부부끼리 싸움을 하고 네. 아버지가 명의를 하고 엄마하고 내 이렇게 다툼을 두고 이렇게 했었어도 그게 원인이 무엇인지를 몰랐다고. 맞아요. 조상을 위해 주고 뭐 어떻게 엄마가 어디가 조금은 빌었는가는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바깥으로 계속 돌면서 한 집에 안주를 못하는 거야. 아버지는 너무 힘이 들었다. 근데 돌아가실 때도 아까 명선이 네가 말했다시피 어디 나무를 건드렸는지 나무를 건드리면 안 되는 날에 큰아버지가 사과 이제 과수원을 하시는데 이제 어떻게 사정이 있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산소가 계신 그 사과밭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 고목을 베버리고 새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자꾸 손댔다 하는 얘기가 네. 나오는 거야. 네. 아버지가 명이 다 안 됐는데 아직까지 살아 계셔야 되는데 예. 살을 맞았다. 살이 뻗쳤단 말이야. 그럼 이 살이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스님이 영적으로 추적을 하니까 네. 할아버지 집에 소를 키웠고 네. 이 웅이 다 무너졌고 네. 근데 아버지가 자꾸 어떤 나무를 다루면 안 되는 날 네. 나무를 달았거나 나무를 쳤거나 웅을 베었단 말이다. 네. 오래된 나무를 네 맞아요. 고목이었어요. 그 나무가 정말 오래된 그러니 이 웅에 또 바치고 네. 세구영산 웅에 또 바치고 네. 아버지가 직접적으로 나무 가지를 자르면서 화해를 하고 나무를 심던 이 웅에 또 부딪히고 네. 그러니 살 수가 없었다. 네. 가자. 아우 머리. 아우 머리. 아버지 오셨다. 아유. 아버지가 별로 말씀을 못 하신다. 왜냐면 여기가 지금 다 묶여가지고 다 묶여가지고 말을 못 하는데 아버지 그러신다. 너가 다 내고 원망했다 아이가. 너가 다 내고 원망했다 아이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엄마는 그래서 못 살겠다 하고 너가 키워야 되는데 돈이 없고 그리고 아버지가 나 한 잔 술에도 풀어보려고 했고 내 아버지가 첫 번째로 온 거는 네가 죽는다 하니까 내 딸이 죽는다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이고 이게 무슨 그렇죠. 일이고 응? 내가 이렇게 죽고 보니 너한테 와서 네가 죽는다고 하니 아버지가 번개같이 들어왔고 3-4년 전부터 그때부터 이 몸이 자꾸 젖어지고 생각이 젖어지고 몸이 무겁고 맞아요. 꿈에 손봉출 자꾸 놓고 꿈봉살이 자꾸 이 꿈 꾸고 저 꿈 꾸고 그랬었다. 그러니 여기에 아버지 오실 때 예. 아버지가 혼자 오셨겠느냐. 응? 여기에 또 할머니 자 가자. 할머니가 원래 좀 깔끔한 성격이었나? 이 할머니가 지금 돌아가실 때는 치매 걸려 돌아가셨어도 굉장히 깔끔하고 예치가 없고 할머니가 살림을 억수로 연글게 살고 예. 그래서 느긋마 절에되고부터 이 할머니가 눈물을 많이 흘렸다. 예. 근데 할머니가 지금 또 느긋 말고도 또 누구를 키웠다는데? 이 엄마 형제 중에서 일찍 죽은 엄마의 동생이나 이래 되는 것 같거든? 이 할매가 돌아가시면서 이 할매가
약간 치매가 왔는데 아기를 한 명은 안고 와. 그래서 명사님 니한테 오니까 니가 계속 눈물바람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라. 저 집에 가서부터 니가 그 이상을 느꼈다고. 아버지하고 차고 들어오제, 할머니 차고 들어오제, 엄마 형제자 니는 잘 모르지만 같이 이렇게 차고 들어와서 할매가 이렇게 정신이 없고 아버지는 몸이 아프고 하니까 너를 이렇게 주저앉혀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바깥에도 못 나가게.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줄을 놓고 다리를 놓는 거는 싹 다 닦아서 어? 아버지가 앞을 서가지고 걷어 줄까 이렇게. 그리고 아버지가 그러니까 절대로 죽는다는 생각하지 말라고. 아버지가 미안했다고.